네, 조그맣지만 소리는 깡패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깡패 가지고 나왔습니다. 깡패. 소리도 깡패고요. 가격도 깡패입니다. 가격이 거의 뭐 갱단 수준이에요. 지금 야, 이게 뭐 저 연습용 앰프 팬더 25R이 12만 원 정도 쳤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작거든요. 네. 네. 인데 277만 원. 뭐 할인가 없어? 이게 할인가예요. 권속가는 369만 원인데요. 네. 277로 금으로 만들었나봐요. 깡패 깡패. 아무리 뭐 부기가 비싸다고 하지만 네. 진짜 아우 너무 비싸네요. 카르텔 앰프래 카르텔 앰프. 그렇습니다. 네. 아 심각합니다. 300 주고 사갖고 아니면 네. 가. 막 이런 아 강렬하네요 정말. 네, 자 이게 277만 원인데 가격이 2020 마크 5 25 콤보 앰프 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기술이 집약된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메사부기에서 이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 조그만 사이즈에다가 다 때려 넣었다. 뭐 이렇게 콤보 앰프에다가 지금까지의 메사부기의 역사를 담았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나온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날 콤보 앰프 나올 때마다 쓰는 말이에요. 막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면은 마크5가 지난 45년간의 기타 앰프 발전의 집합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섞어 놓은 게 마크1부터 다 섞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마크1, 마크 뭐 2C 플러스, 마크4, 네. 마크5, 마크5 25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뭐가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1에서부터 도대체 뭐가 특징이었냐 이런 거를 미리 좀 살펴보자면은 마크1은 직렬 프리앰프의 하이게인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직렬 깡패. 네, 그렇죠. 직렬 깡패. 그 다음에 이제 마크2는 세계 최초 하이게인 듀얼 모드. 그러니까 듀얼 깡패. 그렇습니다. 근데 마크3는 3채널 풀스위치 퍼포먼스를 열었죠. 3채널 깡패.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각각의 파워 컨트롤을 가진 마크4. 이건 파워 깡패가 되겠죠. 파워 깡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크5가 나오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기능들 여기다 막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깡패예요. 네. 이건 마크5 콤보 깡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깡패 다섯 놈인가 보다. 마크5. 그렇습니다. 이게 셀레스천 G10 크림백 스피커 예. 10인치 하나가 예.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딱 보면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5W까지 출력이 나오는데 10W 모드와 25W 모드를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2채널로 나눠서 이제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프리앰프 요 앞쪽에 이제 보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풋스위치 모드로 해놓으면은 풋스위치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 가운데 놓은 풋스위치. 근데 우리는 풋스위치 없이 지금 위나 아래를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위로 놓으면 이제 채널 1이 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죠. 클린, 팻, 크런치. 보통 보면은 이 팻이 클린이랑 팻만 붙어있고 보통 크런치는 채널 2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크런치를 채널 1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2가 조금 보면은 더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마크 2C 플러스 그 다음에 마크 4 익스트림까지 굉장히 게인을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톤 6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크런치 모드 자체가 예전보다 조금 더 그 범용성과 그런 개인량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용성이라는 말에 예. 웃으시네요, 선생님. 예, 더 많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오리지널 마크 1에 있었던 스위치로 온오프를 조작하는 개인 부스트 기능이 미드 컨트롤의 미드 부스트 기능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기본 0부터 5까지는 스탠다드 미드 컨트롤 역할을 하고 5부터 10까지는 두께감을 증가시키고 미드 영역의 개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볼륨이 커지는데요. 요거 이제 개인 부스트 효과가 있는 거죠. 클린에서 쓸 때는 볼륨이 커지지만 그 이제 게인을 밟아놓은 상태에서 올리면은 네, 게인 부스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드를 그냥 클린에서 막 올리지 마시고 클린에서 쓸 땐 0부터 5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그 게인 부스트로만 쓰세요. 부스트는 실제로 익스트림 뭐 여기 이제 그 프리앰프 2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2C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래픽 EQ에 가장 잘 반응을 해서
요거를 같이 쓸 때 아주 좋은 그런 앰프 세팅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마크4는 마크4의 리드 채널을 재현한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드인 익스트림은 616 마크5에서 그대로 가져온 모드로 굉장히 극단적인 하이겐 사운드를 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5밴드 그래픽 EQ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각각의 채널마다 25W와 10W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직렬 버퍼 튜브 FX 루프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 그리고 리버브가 뒤에 달렸어요. 리버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EQ 꺼지기도 공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EQ 끄면은 그냥 여기 있는 EQ만. 네. 그 다음에 캡클론 DI라고 뒤쪽에 이제 DI가 나가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뒤에 스피커 온오프가 있거든요. 네, 스피커를 오프를 해버리면 캡클론 DI에서 그냥 이거 프리앰프만 갖다가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 레코딩을 보내.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뭐 캐비닛 스타일 뭐 오픈백 클로즈백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캐비닛 다른 캐비닛에다 연결하실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냥 다이렉트 하드 레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또 뒤쪽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능 설명을 하느라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 바로 채널 1부터 쭉쭉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크린입니다. 자, 지금 EQ를 끈 상태에서 트레블 올려볼게요. 트레블도 볼륨이야. 네. 당연하죠. 자, 미드 까볼게요. 야,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다, 부스트. 마스터는 냅두고요. 10W로 간 다음에 마스터를 올리면 이런 느낌. 뭐야. 네,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이걸 또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지. 네. P25W. EQ를 온 해볼게요. EQ는 오우 확확확 올라. 이 EQ도 먹는 상태 또 먹는 그쵸? 거죠? 네네. 아 예. 다 예. 먹어요. 네. 예, 예. 리버브 올려볼게요. 오우. 리버브는 좀 앰프가 커야지 확 먹는데 이건 작은데도 확 먹네. 네, 일단 풀진 공간이다 네. 보니까 이게 최대량. 이게 최대량. 좋네요. 좋다. 뭐 돌렸을 때 볼륨이 안 올라가는 건 리버브밖에 없군요. 좋습니다. 이번에 네. 채널 여기 원에서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아, 밑에 저거 패시죠. 네. 어우 패타다. 크런치 가볼게요. 아이. 네. 많이 먹네요, 진짜. 자, 미드 부스트. 게임 부스트 효과가 훨씬 좋아요. 요 정도까지 네. 강렬합니다.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네. 자, 이번에는 바로 2 채널.
자, 기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림입니다. 바로. 파이브 깡패 진짜 이게 미친 깡패. 아우 야 다 끄자. 아우 안 돼. 이게 미친 거지 이게. 투 정도로 가볼게요. 아우 투도 이렇게 세. 이거 미친 거야. 이거 미쳤어. 이건, 미쳤어. 아우, 깡패 짓이 끝날 네. 기미가 없어요. 네, 자 클린입니다. 클린이 이래요? 여기다 코러스를 좀 줘볼까요? 중함 안 하군요. 더 세죠. 씨. 바로 이래. 크런치로 하드락 가능합니다. 네. 아우 징그러. 아우 징그러. 다 들어봤 다 들어봤는데 어우 이거 진짜 미친 앰프네요. 이걸 뭐 어떻게 뭐랄까 되게 위험한 짐승 보는 느낌이에요. 네. 뭐 멸종 위기의 야생 동물인데 건들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이게 수첨한 데도 막 이렇게 붓고 이런. 멸종 위기는 얘가 멸종 위기인데 내가 멸종 될 것 같은 느낌 있죠. 네. 위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크 5 25 이 깡패 같은 앰프를 같이 쭉 리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을 드릴까요? 부기 앰프와 부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기 앰프와 부기를. 네. 춤을 추십시오. 네. 저는 크런치로 하드락 가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까요? 네. 한 줄 평은 다 이렇게 쓸까? 모든 노브가 다 볼륨 뭐 이렇게. 올 볼륨 시스템. 아. 이야, 기가 막히다. 아, 진짜 와 이건 진짜 어우, 힘이 쭉쭉 빠지네요. 용도가 너무 정확해요. 올 볼륨 시스템. 아, 진짜 장난이네요. 네, 점수 때면 8.5. 네, 야. 저는 뭐 그냥 멋있어서 그 드립니다. 사실 이거 뭐 가성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시바테다 놓고 볼륨 줄여도 집에서 못 씁니다. 못 써요. 네, 여러분들 네. 저희 아까 마스터를 요거 이상 올리 요거 이상 올리질 못했어요. 저희. 네. 올리면 안 돼요. 무서워. 네, 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 돼요 하여튼 이거는. 네. 그 공연장에 있을 때 이렇게 돌려놓고 쓰세요. 어, 네. 저 관중석으로 보면 관중석 그 앞에 앉은 사람들 죽어. 왜 난 기타 소리만 들려? 아우 그렇습니다. 오히려
PA로 얘를 눌러줘야 될 것 예.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 정말 충격적인 새 조직원 우리 매사부기 갱단의 새 조직원, 새 조직원. 네. 마크 5, 25 네. 네,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화끈한 네. 친구들 또 데리고 뭐 사실 우리가 매사를 하면은 늘 화끈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끈한 네. 애들을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을 네, 거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오렌지나 뭐 델라나? 아 오렌지. 오렌지. 뭐 오렌지에서도 막 그 테러 들어가는 애들이나 네, 뭐 조금 뭐 한번 겸상을 해볼까 하는 정도지. 하여튼 대단합니다. 마크 5 25 네. 콤보 M4를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